어릴 적에 이제 좀 나름 그래도 부족하던 시절에는 에이, 돈만 많으면 뭐 행복하겠지라고 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돈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 쌓아나가고 재테크하시는 것과 동시에 자기 마음도 좀 보살피고 주변 관계도 원만하게 하고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가 진짜 중요해요. 돈 버는 거 이상 선행돼야 된다라고. 힘든 적 없으세요? 돈은 벌리지만 저 지금도 힘들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저는 이제 자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보통 한 6시간 정도 평균? 5시간에서 6시간 사이로 자는데, 이거 이상으로, 옛날에 20대 때는 게임할 때는 한 3, 4시간 자고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뭐 한두 시간 자도 아, 자고 근데 했었는데 지금은 디아블로 할 때.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큰일 이게 납니다. 하루 딱 그렇게 달리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은 게임하느라 밤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뭔가 일 처리할 거를 그냥 확 해버리고, 다, 뭐, 좀 여유 있게 다시 페이스를 찾으려고, 땡겨서 앞에 일들을 쫙 땡겨서 하고, 그다음부터는 좀 여유롭게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땡기면 한 2, 3일을 골골대다가 다시 그냥 그 페이스로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마라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가야 될것 같고. 한푼 없이 나이가 25, 공대생이에요. 지금까지 부 정도 수준까지 올수 있을까? 이제 이게 좀 궁금한 거죠. 일단은 취직을 하겠죠. 일단 취직을 할것 같고요. 취직을 할것 같고 취직할 때 기준은 일단은 급여 우선순위로 취직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처음에는 근로소득을 만든다. 근로소득을 만들어야죠. 근로소득을 만드는데 가장 시간이 적게 들어가면서 가장 돈을 많이 주는데 로 취직을 할것 돈이 같아요. 더 중요한가요? 시간이 더 중요한가요? 처음에는 돈이 중요해요. 처음엔 돈이 무조건 중요한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업을 하겠죠. 부업. 부업. 근데 부업을 지금 하는데 한다면? 지금 한다면 저는 이제 인터넷 쪽에서 부업을 할것 같아요. 인터넷 쪽에서 부업을 할것 같고, 약간 단순하게 시급 얼마 이게 아니라 내가 좀더 익숙해지면 시간도 줄이고 그 시간을 줄임으로써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할것 같아요. 지금도 블로그가 유효할까요? 블로그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기존에 있다면 가지고 가는 건 오케이. 근데 새로 블로그를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게 블로그는 추천에 안 떠요. 유튜브는 추천에 뜨잖아요. 추천에 뜬다는 게 무슨 얘기죠? 어떤 A라는 경제 채널을 봐요. 그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사임당님의 주제가 경제이기 때문에 그게 추천에 떠요. 홈 화면에.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블로그는 정말 그 사람 걸 찾아 들어가지 않는 한은 근데 유입이 너무 제한적인 거죠. 검색 유입만 되는 건데 사실 검색 유입만 기대하기엔 조금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유튜브가 가장 좋은 거는 홈 채널에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 추천이 뜨는 게 저는 가장 큰 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없기 때문에 블로그는 사실 망해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네이버는 네이버를 만 명이 써요. 만 명이 다 똑같은 거를 보는데, 유튜브는 만 명이 보면 만 명이 다 다른 걸 맞아요, 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본업과 이제 기타 등등 다른 부업을 하면서 시드머니를 만들 거고요. 그 시드머니를 바탕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겠죠. 근데 사업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저는 마케팅인 것 같아요. 마케팅. 알려야 되잖아요, 일단. 뭐 내가 치킨집을 차려도 우리 치킨집이 맛있다라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계속 조금 초점을 둬서 일을 진행을 해 나갈 것 같고 뭔가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뭔가 서비스를 팔거나 아니면 기타 이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팔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본질이 있으면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공하려면은 마케팅이 돼야 되고 마케팅에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이른바 다단계. 내가 사람을 많이 알아. 교회도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교회. 교회도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섰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어요. 제가 A라는 사업을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이 사업을 크게 키우는 거. 크게 키우는 거. 근데 크게 키우다 보면은 제조업이나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나 게임 회사가 아니면은 하나가 커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돈가스집이다. 그럼 돈가스집이 커져봐야 사실 건물 크기 안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24시간 오픈을 해도 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돈가스집이 네. 맛보기만한 크기의 돈가스집이 없으니까요. 아, 그렇죠. 네, 저 그거 뭔지 알아요. 네네. 저 제가 오프라인 매장을 접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분원, 그러니까 분점을 계속 내는 프랜차이징 사업을 하거나 네. 아니면 정말 난 하나만 해서 제대로 딱 크게 해서 딱 하겠다 네. 이렇게 좀 결정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뭐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 나오고 그때 이제 사람 관리. 저도 똑같은 지금 네. 상황이죠. 피부과 많이 크거든요. 저희 병원이. 네. 그래서 거의 그 도산대로 라인에서는 단독 피부과로 제일 커요. 네, 네. 크고 그리고 이제 식단 네. 같은 경우에는 포화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포화에 이르렀어. 그래서 그 병원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2년 반 만에 이사도 했어요. 네. 두 배 큰 공간으로. 네. 월세가 6,600만 원이거든요. 6,600만 원. 네, 이제 이전도 했고, 근데 투자예요. 그냥 저한테 네, 왜냐면 네, 제 메인이니까. 그래서 그죠. 크기를 키웠고 식당은 크기를 키우기에는 조금 지금 애매한 단계라서 네, 네. 아마 분점을 낼 것 같고요. 네, 네. 반면에 이제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비전 미래 비전을 두고 있는 네, 네. 사업인데 얘는 정말 조그만한 사무실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네, 물류창고 다 네. 위탁이고 네. 제조도 다 이쪽에서 하니까 그쵸, 연구실이 따로 있으니까 네. 정말 사무실은 작아도 되고 근데 매출은 점점 이제 네. 얘가 올라와서 아마 피부과도 제낄 거예요. 이 녀석이.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9명은 망하더라고요. 10명 중에 9명은 망한다. 근데 망하면 사실 뒤가 없잖아요. 그렇죠. 뒤가 없으면은 그건 정말 불행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에서 이제 급여 받고 사업 소득 일으키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 본인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이제 뭔가 금수저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엔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대박도 나고 뭐 국가 사업도 맡고 뭐 수출도 네.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뭐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지는 네. 건데. 쉽진 않죠. 네. 네, 쉽진 않죠. 그러다가 안 되면 다시 또 일로 왔다가 네. 이렇게 가고 싶진 않아요. 네. 네. 이 상태에서는 네. 이렇게 가고 싶진 않고요. 네. 이 상태에서는 제가 늘 이제 주변에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미래는 농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네. 농업이 자동화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농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그쪽도 한번 파보면 재밌지 않을까. 점점 이 건강, 헬스케어, 뭐 바이오 이쪽이 되게 네. 유망받는 사업인데 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아버님께서는 농사도 하고 계세요. 직접 달라요. 마트에서 장본 거랑 아버지가 키운 거랑 맛도 다르고 네.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사실 의사라는 직업은 선택을 잘했다. 선택을 잘한 것 같고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만족도가 되게 커요. 특히 이제 환자분들 피부가 좋아졌을 때 네. 그리고 젊어졌을 때 주름이 없어졌을 때 오는 만족도가 되게 커서 의사를 빼놓고 저를 생각한다면 좀 불안한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고요. 예. 나는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메리트가 그냥 보이는 것 외에 또 있네요. 네. 든든함. 확실히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정감. 그래서 근데 여기 또 하나 제가 간과했던 게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예요? 건강해야 돼요. 제가 아프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는 좀 몸이 안 좋은데 일주일 쉬자라고 하면은 그래도 네.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긴 돌아가죠. 병원은 안 돌아와요. 제가 없으면. 왜요? 다른 원장님이 네. 계시면 돌아가긴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특히나 이제 1인 개원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아플 수가 없죠. 의사 선생님. 네. 그리고 주 6일 막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근무하세요. 네. 선배님들 보면은. 네. 근데 이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네.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우울해지고. 돈은 벌지만 행복감은 떨어지고. 광고회사도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되게 좋아해서 처음엔 네. 이제 자동차 컨텐츠를 네. 좀 많이 찍었었고 네. 이제 그러다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관심사가 자동차, 쇼핑, 여행 이제는 조금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신사임당님 채널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저 제 네. 채널이요? 저 제 네. 제 채널 아유 갑자기 아 그리고 맞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신사임당님 채널 보고 네. 오가나 룸이라는 스마트 스토어도 오픈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스마트 스토어 네 스마트 스토어 오픈을 했고 지금 2주 됐어요. 2주 아 그것도 꽤 괜찮으시죠? 네 2주 동안에 매출이 네. 네 꽤겐 네 꽤겐 네 아 첫날 매출이 거의 천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저 네. 저한테 사실 네. 오픈하고 두 시간이 안 됐을 때 네네네. 보내주셨는데 그때 네. 찍혔던 숫자가 네. 이미 네네네 첫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유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것들을 이제 연습하고 있죠. 아 대단하시다. 보니까 등록하고. 네. 검색 로직 최적화하고 광고 아. 광고 돌리고 맞나요? 네. 맞나요? 네. 하지 마세요. 이런 네. 것까지 하지 마세요. 아 정말요? 제발. 아, 그 아, 네. 아 그래서 사실 이런 많이 보시면서 스마트 스토어까지 네. 하시면 어떡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말들을 좀 많이 듣긴 하는데 네. 근데 워낙 이런 약간 쇼핑몰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아. 관심이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살아온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네. 정말 정말 평범한 가정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직장을 다니셨고 네. 이제 어머님은 살림을 하셨고 네. 그러면서 이제 차곡차곡 저축 아. 저축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저축을 네. 되게 오래 하신 가정 밑에서 컸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 집에 놀러 가거나 뭐 친구들 만나다 보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다들. 아. 우리 집보다. 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성실하게 사시는데 어떤 차이가 날까라는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일단은 뭐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학생이니까 네. 뭐 공부만 했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의대를 갔고 네. 의대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의대 갔더니 학비는 학비대로 들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는데 의사가 돼도 급여가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인턴이 되면은 한 200만 원대 인턴이 200만 원 받아요? 네, 200만 원대예요. 아... 200에서 한 200 300 사이 네. 정도 막 실수령 기준이고요. 네. 그리고 레지던트 때도 300이에요. 300 사이. 네, 네. 400까지도 안 가요. 300 초반. 아. 그러니까 아, 진짜요? 네. 그렇게 5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5년을 타고 전문의가 되면은 이제 네. 실수령 1000을 아... 받아요. 근데 사실 뭐 6년 공부하고 네. 또 5년 트레이닝하고 네. 뭐 군대 갔다 오면은 거의 14년이거든요. 14년. 네. 14년 동안 하고 그 금액을 받는 게 물론 크긴 한데 네. 거기에 또 학비도 많이 들고 뭐 아. 이래저래 또 투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해 가지고는 아. 남들이 봤을 땐 되게 부러운 직장이고 직군이긴 하지만 네. 불안한 거죠. 그리고 1500 그러니까 실수령 1000을 받아도 계약직이에요. 의사는 아 그래도 의사 네 계약직은 아무데나 갈 수 있잖아요. 아무데나 가서 굶어 죽지는 않지만 네, 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공대 갈까 의대 갈까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서울대 공대는 다 갈 수 있었고 이제 그 서울대 의대는 못 가요. 근데 점수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대 의대를 갔는데. 근데 확신이 있었어요. 이쪽이 더 안전한 길이고 내가 하고 싶은 길이다. 네. 그래서 했고 이제 불안함이 계속 이제 저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 같아요. 아, 아니 의사가 이미 다 됐는데도 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레지던트 시절에 이제 공부하면서 블로그를 시작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통을 네네네. 시작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유통까지는 겁이 나서 못했고요. 아, 근데 블로그는 네. 네이버에 가입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하고 이제 잘하는 파워블로거들 봐서 사진이랑 글 똑같이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그 파워셀러랑 네. 똑같이 하면 파워셀러까지 가겠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규칙을 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블로그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배지를 달았어요. 아, 파워블로거 배지를 네, 배지를 네이버에서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죠. 의사고시 합격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거 어차피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아. 됐고 주제는 저는 자동차였어요. 네. 그래서 차를 원래 사실 어릴 때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네. 선배 차를 우연히 이제 대리운전을 했어요. 아, 대리운전 차가 뭐였는데? BMW 3시리즈. 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뭐 현대차만 타다가 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돼요. 네. 혼자 차만 타다가 BMW 딱 타니까 네.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 당시에 10년, 7년 전에는 정말 센세이셔널했죠. NF 소나타 시절인가요? 맞아요. 네네네. 그렇죠. EF. 네. 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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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 차를 사야겠다.